우선은 용영 앞에서 이걸 깔 건데 용영 오면은 바로 찐바라고 이거 환불시켜놨는지 아니면 더 비싼 거 사달라고 한다든지. 얼씨구나 좋다. 아 오셨어 오셨어. 야 잠깐만. 아니 어떻게 뭐가 저렇게 맨날 불만이어서. 아 원래 문기한테 언제 사줬냐. 아 사실은 왔어? 사실은 오늘 개봉식을 같이 하려고. 아 그래서 불렀구나. 예,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. 근데 사실 커피가 없다는 거는 조금. 아니 오시면은 또 얼음 녹을까봐. 그건 내 봉고리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알았어요. 뭐 사줄까? 나 저 골프 채랑 팔 수 있겠어? 골프도 못 치면서 뭘 자꾸 골프채를 맨날 산다 그러고. 아니 우선은 개봉식 먼저 한번 앞에서. 아니 근데 문규한테 보태다까지 와. 아 둘간이 12월 달이야. 네, 아직 뭐 어때? 영롱하다 영롱해. 영롱합니다. 아, 활동이다. 예. 아니 사실 문규가 동영상을 또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. 아 아니 한 번도 안 들어. 나 안 가봤어. 형 음역 가려고 일부러 안 갔어. 야. 와. 와. 생각보다 많이 작네. 네가 원래 조그만 걸로 또 원했잖아. 아,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. 그 딱 지갑 그냥 카드 지갑 딱 놓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냥 딱 깔끔히. 너무 작다. 근데 네가 애초에 작은 거 시킨 거 아니었을 때 우리 같이 갔잖아. 나 이제 어때? 그럼 내봐. 많이 작지. 아담하다. 잡아. 왜냐면 이게 너무 커봤자. 그렇지. 요새는 너무 조그만 것도 트렌디하게 나와서. 아니 이게 패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. 어디 나 줘봐. 내가 봐줄게. 내가 패션 하시라고.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. 아 핸드폰도 안 들어가잖아. 야 여기 뭘로 해야 돼? 지갑도 안 들어가 이건. 카드 지갑 들어가. 아니 지갑은 안 들어가지. 카드 지갑 들어가지. 아담하니. 딱 좋은데? 와. 아니 내가 그니까 형한테 그때 큰 거 산다고 내가 한 번. 아니 큰 게 산다는 거 아니야. 네가 이걸 산다고 그랬잖아. 아니 큰 거는 솔직히 형이 비싸다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긴 했는데 인정하는데 비싸니까. 아니 근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 적으니까. 야 너무 작은데? 야 아니, 실용성이 없어.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. 아니 근데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? 그럼 어떻게 하냐? 돈 좀만 보태가지고 큰 걸 산다니까. 근데 이건 용량이 너무했다. 나한테는 좀 돈 좀 너무 큰 거 사줬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런... 사준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지금 가지고 온 사람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. 아니 고맙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작아? 나 씨. 야 너 가방이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. 어? 아니 근데 향수만 좀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네. 향수만 넣으면 어떻게 다니냐. 가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. 아 보조 배터리나 이런 거 없어.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온 거네. 야, 이게 카드 지갑만이야. 카드 여기다 놓고. 그럴 건 지갑을 샀지. 야, 그래서 사준 사람 떠나는데. 아, 근데 야, 아이. 이걸 형이 그럼 끼고 큰 거를 사줘. 그럼 차라리. 아, 그래 내가 그럼 이거 끼고. 어. 내가 너 큰 거 사. 그게 사줄... 이거에 한 그게... 가격 3배? 얼마? 아니, 큰 거 사준다고 했잖아. 아예 별로야? 아니 이게 봐봐 사이즈를 봐봐. 아니 생각 있으면 사람이. 아니 봐봐. 야 아니, 진짜로 뭐... 팬티 적은 거 팬티 한 장도 안 들어가겠다. 아니 그러니까 색깔도 내가 녹색으로 한다더니 응. 형이 또 뭐 검은색이 무난하다 검은색으로 해서 검은색인데 색깔도 지금 어 어쩌라고 막 왔는데 인마. 아니 그러니까 녹색이 봐봐 색깔 자체가 가방이 녹색이어서 얼마 이쁘냐고 지금 팔아서 돈을 쓰던지. 아니 뭘 팔아 새핑인데. 아니 팔면 되잖아. 형이 사주는데 말해도 좀. 아니 사줄 거면 좋은 거 사주던가. 아니 좋은 게 이거 다 좋은 거. 아니 뭐지 너 문기한테 얻어먹을 때는 진짜 문기한테 비싼 거 다 사놔놓고 왜 선물 살 때는 그러냐. 아니 선물 사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사준 건데. 아니 처음부터 좋은 걸로 사주는 거야 씨발. 아니 지가 그 이거 마음에 드는 왜? 아 깜짝 놀랐어. 아니 지가 마음에 드는 걸로 저기 해놓고서. 아니, 이거 아니 너는 아예 씨발 너는 아예 씨발야. 손만 늘려. 아니 봐봐 여기 겨드랑이 들어가면 이게 보이냐고 팔 내리면은. 아니 아씨 진짜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진짜. 아니 그렇게 별로야? 아니 어떡하라고 보면. 아 그냥 팔아서 그냥 내 돈으로 뭐. 아니 그니까 뭘 파냐 어디를 이거를. 아니 그니까 이거를 뭉기고 안 쓰니까 팔게 뭐 이렇게 지금 어디에 팔 건데. 프레임에 팔 수는 있어. 아니 이거 아니면 환불을 해서 차라리 돈 더 버는 환불이 안 되지. 환불은 안 된다고 그냥 파는 수밖에 없어. 팔아서 돈을 그냥. 아 씨발 진짜 처음부터 좋은 걸로 사주지 그랬냐. 아니 이렇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야겠다 이걸 한 건지 몰라. 불안해서 주는 거야 선물은. 네 지갑 넓어 봐 이 개새. 야 계속 저 새끼 씨발. 형 그럼 이 형 쓸 거야? 아 그럼 어떻게 된 말이야 보고.
쓸 내가 쓸 거냐고 물어보면 뭐 내가 써 이거를? 아니 쓰고 나 비싼 거 사주면 되잖아 사겠잖아. 인생은 쓰고 달아. 인생은 쓰고 달아. 그러니까 가방도 쓰고 단다고. 아니 근데 이거는 용이 형이 허락해줘라. 용규 아. 이거 중고로 팔게 해주고 아니 조금 더 보태줘라. 중고를 어떻게 이거 아니. 지금 왔는데 이렇게 뜯어. 팔까.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자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너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것 같아. 왜? 너 그냥 엔딩 찍을 것 같아 지금 나한테. 그러니까 민규가 이거 판다니까. 안들한테 니가 왜 대드냐고 이게 뭐라고 도와달라고 저거. 민규야 아니 근데 형이 이렇게 좀 써. 아 나도 이게 마음에 지금 안 든다니까. 진짜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. 야 내가 한 명 얘기해. 내가 사주고도 이거 이거 가방 비교를 해봐. 사이즈 차이 봐.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. 이게 너 저거 가방이 왜 가방이야. 가방은 물건을 담는 게. 너 대질려? 내가 소금만 줘. 아, 오케이 알았어. 그럼 내가 큰 걸로 사줄게. 오케이. 어. 그래. 이거 팔아줄까? 뭘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대. 아니 도와주는 거잖아요. 뭘 도와줘? 씨발 지금 승질 나는데. 너가 이까지 문기한테 예전에 돈 없을 때. 야, 이 꼴 새끼야, 야. 이 새끼는 꼭 여기 한 마디라도 더 하려고. 문기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러니까. 너. 야, 나 진짜 내 뭐라 부리겠네. 진짜 제대로 된 가방 봐줄게. 따라와. 알았어. 그러면. 아 같이 가 같이 가자. 그래 피시오가 확실하게 돌고 발정해야 돼. 너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. 안 판다고 내가 5만원만 줄 수 있겠어?